룸메들 안녕. 안녕. 오늘도 룸메에 사연이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줄래? 닉네임 봄엄덕후님께서 보내주셨어. 안녕하세요. 혹시 10대가 쓸만한 여름 향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? 향덕인데 학생이라 비싼 브랜드는 부담스러워요. 겨울에 쓰던 거 계속 썼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멀미난데요. 그치. 이제는 프레쉬, 시원시원한 향수로 바꿀 때가 됐는데 향수 너무 비싸. 솔직히 샤땡 이런 디땡 짜자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달콤달콤한 패키지들인데 하나씩 소개해줘 볼까? 첫 번째로 이거 귀여워. 바디 판타지의 소프트 클라우드 판타지? 베개에서 날 법한 냄새. 약간 비누 냄새 난다. 그치, 그치, 그치. 분사력도 이거 되게 고르게 뿌려져. 체육 같은 거 하고 오면 땀이 엄청 나잖아. 맞아. 섬유유연제 같은 냄새를 뿌리면 프레쉬해지는. 반에서 좋은 냄새 나. 엄청 좋은 냄새. 그러니까 무슨 냄새냐면 마당 넓은 집에서 빨래 한 거를 널어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풀 냄새랑 그 이불에 있는 그 섬유유연제 냄새랑 같이 들어오는 느낌? 너무 시적이야. 역시 문과. 120ml? 그 정도에 만 원대? 근데 나는 바디미스트라서 진짜 바디에만 뿌렸었거든. 근데 학생들은 향수처럼 가볍게 사용하기 너무 좋겠다. 사랑해요 바디판타지. 그 다음에 향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거 두 개. 예쁘게 생겼다.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지? 플라워 센터피스랑 시트러스 바스켓. 이거 스킨푸드 거. 이게 2만 원대라서 로제샵치곤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거든? 이게 50% 세일을 진짜 자주 해가지고 그때 산 만 원. 그 레몬 과수원 같은 데 가면 나는 그 냄새. 너무 시적이다. 상큼한 냄새감. 이거는 조금 더 달달한 열대 과일이 약간 들어있는? 이거 두 개 섞었으면. 아 그렇네. 얘는 좀 플로럴하고 파우더리하고 얘는 좀 더 시트러스계. 얘는 시트러스니까 레이어링을 하면 너무 좋겠다. 내가 맨 처음에 향수를 입문했을 때 이런 류부터 시작을 했어. 가벼운 여름 향수. 여기 보면 오드 뚜알렛이라고 적혀있어. 향도 너무 세지 않고 너무 빨리 날아가지도 않으면서 딱 시작하기 너무 좋아. 그러니까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인데 나 이제 좀 향수 뿌리고 싶어. 향기 나는 여자 되고 싶어 할 때 성년의 날 선물로. 맞아. 희야 지금 몇 살이지? 18. 18 생일 선물로도 괜찮아. 나 주는 거야? 다음 주 생일이니까? 맞아. 둘 다 이제 싸봉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둘 다 대박인데 일단 얘가 대박이야. 아 이거 진짜 좋아. 알지 알지. 이거 봐. 투명한 요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향은 이거 약간 첫사랑이랑 약간 바닷가 건인일 때 바람 불면 날 것 같은 냄새. 대박이다. 설렜어 방금. 너도 연애할 수 있어 약간 이런 향수야. 우리는 아무래도 10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향수를 좀 찾기가 힘든데 왜냐면 80ml에 35,000원대거든? 사실 80ml면 향수치고 되게 대용량이거든. 오래 쓴다 이거는. 맞아, 맞아. 그리고 더 예쁜 거 이거 진짜 너무 심쿵. 맞아. 나는 이거 맞아. 집에 욕실에 있어. 샤워하고 나와서 뿌리고 싶어서. 좋아. 그래서 이 실제로 레르드 사봉 이 제품이 맡아보면 엄청 달콤하고 시원한 냄새. 맞아 맞아. 그치? 이거 약간 복숭아, 자몽, 자두 뭐 이런 달콤한 그런 과수원 향기에 옆에 플로럴 계열의 꽃밭이 있는 첫사랑이고 얘는 조금 더 무르익은 사랑이야. 연상 누나가 뿌릴 것 같은 냄새야. 참고할게. 나는 그러니까 얘를 옷에 뿌리기보다는 살에 뿌리고 옷을 입으면 이 옷안에서 은은하게 살냄새가 풍겨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상큼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거지. 좋다. 근데 자 우리 사연 준 룸메 우리가 추천해준 이런 여름 향수들 중에서 한 가지 꼭 입문을 해봤으면 좋겠어. 맞아 맞아. 그러면 고민 있는 룸메는 언제든지 파우더룸 앱에 샵 달바이비티 치고 고민을 적어주면 우리가 해결해줄게. 그러면 오늘도 잘 자요. 안녕.